선생님과 같이 굉장히 지치적인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로는 그 선원을 뜻하는 노틸러스, 그래서 뭐 해저 이말리라든지 이런 소설에도 보면은 이 노틸러스라는 게 가장 그 진보된 그 잠수함을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노틸러스 호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잠수함이 한 세 척 정도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화마크 가장 그 상징적인 의미를 좀 담고 있고, 그 상징이라는 게 세계를 탐험하는 그 기쁨과 그다음에 그 발견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의미는 링컨 노틸러스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우선 외화적으로 이제 익스테리어를 이제 보게 되시면은 앞에 보이시는 것 같이 이 링컨 시그니처 그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링컨의 그 패밀리 룩을 통해서 새롭게 디자인된 프론트 범퍼와 그 다음에 헤드램프, 그 다음에 사이드를 거쳐서 리어까지 일맥상통한 디자인 DNA를 갖고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전체적으로 좀 다운 밸런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정감 있는 럭셔리함을 추가한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풀 LED 방식의 프로젝터 LED가 이제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거는 동영상으로 보시게 되면 현재 다섯 개의 LED가 각자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 다섯 개의 LED는 속도에 따라서 켜지는 그 개수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좀 집중되게 켜져야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바깥쪽 세 개가 켜진다든지, 저속에서는 좀 더 와이드한 빔을 위해서 좀 광폭으로 열린다든지 이런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되게 가동 고장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고객들이 많이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그 반사경인 리플렉터 방식의 LED를 좀 썼었는데 지금은 프로젝션 타입으로 전면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고가의 부품으로 좀 더 높은 강도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테리어를 이제 보시게 되면요. 인테리어에도 좀 많은 편의사항이 이제 좀 대거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차량을 탑승하기 전에 링컨 오너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웰컴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량마다 좀 그 웰컴 시스템이 조금 다르긴 한데 노틸러스 같은 경우에는 차 키를 소지하고 약 2.5m 근방에 접근하게 되면은 차량이 그 키를 이제 감지함으로써 웰컴 시스템이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시는 것 같이 시그니처 라이트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작동이 된다든지 헤드라이트, 그리고 이제 사이드 미러에 있는 퍼들램프가 이제 작동이 되면서 웰컴 매트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기능적으로는 뭐 필요하나 싶지만은 사실 감성적인 측면, 럭셔리 브랜드에서 감성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진보된 웰컴 시스템이 아닐까 싶고요. 또 차를 또 탑승하고도 또 이제 2단계가 이제 작동이 되는데요. 2단계적으로는 인테리어 시그니처 조명이 점점 켜지면서 오토 사이드 미러가 작동을 하고, 그 다음에 신호가 오게 되면 12.3인치의 LCD 클러스터가 작동이 되면서 마지막으로는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점검하게 됩니다. 인테리어의 또 이제 전체적인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동급에서는 가장 넓은 레그룸과 헤드룸을 좀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 챔버가 조수석과 운전석에는 에어 챔버가 이제 팽창 수축을 거쳐서 총 22방향의 울트라 컴포트 시트를 제공하게 됩니다. 물론 장거리에 매우 도움이 되는 액티브 모션까지 기본 장착이 되면서 피로를 풀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자, 동영상 잠깐 보시게 되면 차를 타게 되면 시트는 링컨의 가장 최고급 가죽인 브릿지 오브 웨어사의 통가죽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또 더불어 내장재 같은 경우에도 링컨에서 가장 고급 자재들로만 좀 채워져 있다는 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좀 잘 보고 갔네요. 맞아요. 네. 오디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리콘사와 독점 계약된 레벨 오디오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요. 국내 사양에서는 자사 최고급 옵션인 레벨 울티마가 기본으로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울티마 같은 경우에는 총 19개의 스피커가 이제 제공이 되고요.
퀀텀 로직 사운드 시스템과 함께 하만사만의 특별한 클라리파이 압축 음원 기술로 최고의 음질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 클라리파이라든지 이런 음질 같은 경우에는 조용한 데서 이렇게 들어보시기보다는 좀 시끄러운 도로에서 한번 시음을 해보시는 것도 가장 큰 차이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각종 소음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출을 얼마만큼 차단하려고 또 안에서 풍부한 음향을 발산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기술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실내에서도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안에서 이제 음악을 틀어놓으시고 차량 문을 닫고 밖에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만큼 차단이 되는지를 느끼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방음이 얼마나 잘 되고 안 되는 것도 느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그런 점도 한번 이따가 시연 한번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컨, 포드 리컨 최초로 8단 시프트, 스피드 시프트, 셀렉 시프트가 이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저희 회사에서는 오토미션을 셀렉 시프트라고 하고 이제 수동 그 DCT를 파워 시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 미션인 토크 컨버터가 들어가 있는 셀렉 시프트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고 있고요. 운전자에게 좀 더 재미를 위해서 패드 시프트